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마크 막걸리. 이 녀석 진짜 특이한 게 막걸리인데 한국 막걸리가 아니라 미국 막걸리입니다. 미국 최초의 수제 막걸리로 론칭된 놈이에요. 미국인들에게 무려 100만 캔이나 넘게 팔린 막걸리로 캔으로 만들어서 뭔가 편의성을 높였는데 아메리칸 스타일 같죠? 미국에서 먼저 인정받은 신기한 녀석이에요. 이제는 한국에서 역으로 런칭돼서 근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망고, 블루베리 등의 맛이 있는 막걸리들이 있어서 뭔가 음료수 같고 감성도 있네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만든 술인데 한국 막걸리라고 하는 게 에바세바 드록바 마크 막걸리 중에서 제가 산 막걸리는 블루베리 막걸리예요. 보시면은 색이 굉장히 보라색이죠? 이 막걸리의 향은 사케향이 조금 훅 나네요. 맡으면 뭔가 이자카야 온 기분? 한국 술인데 미국에서 만들고 일본 술 맛이 나니까 글로벌한 느낌이 납니다. 색은 보시다시피 너무 이쁜 보라색인데 실제 블루베리가 들어간 느낌의 색이네요. 맛은 블루베리 요구르트 술 같아요. 블루베리의 그 베리류 맛에 시큼한 요구르트 느낌? 마지막으로 쌀에 달면서 훅 오는 술맛까지 적절하게 오네요. 마시면 꽤나 고급 청주 같은 느낌인데 또 블루베리가 있으니까 세련된 요즘 술 같아요. 이건 진짜 꽤나 맛있어요. 추천드립니다. 근데 술 이름이 마쿠인데 마쿠 먹고 싶네.